Mình chỗ rất là hẹp, mình phải bỏ đi. Nên là sẽ... Thì cậu nhảy dù chứ mình làm sao mà người dân ở đây dám. Cửa hàng tạp hóa thì ở dưới này có những cái quán người kinh bán ấy. Và sẽ có bánh kẹo ở ngay phần dưới ngã ba này thôi ạ. Vâng.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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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25,000원? 응. 이런 거 좋아하겠는데? 25,000원. 레코 소개요, 네. 아니면 망고 하나 줄까? 오, 여기 밑에. 꽉 잡아. 응. 간다. 응. 아? 저거 뭐지? 아, 예, 예. 근데 그거
오래돼. 한 5년 이상 살은 것 같은데. 잡을 수 있어. 진짜야? 저 안 잡아먹어? 저렇게 큰데도? 저렇게 큰데도 안 잡아먹어? 음료 아직 미포 않고 되게 비싸다. 내려갈 수 있대. 내려가자. 못 돌아 이제. 괜찮아. 뭐 안 무너지겠지? 오, 빌. 카페 베스트 뷰. 근데 의미는 여기 그 마을에 구름 볼 수 있는다는 뜻이야. 그리고 여기 입장료는 1인당 $50,000이고 음료수는 미포함. 그거 따로 시켜야 돼요. 근데 여기 음료수 메뉴는 그렇게 다양하지 않고 여기 보시면은 그냥 코코넛하고 그냥 간단한 커피, 블랙 커피하고 수박 음료 그렇게. 근데 여기 경기가 좋아서 사람 많이 찾아온다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여기를 거의 모르는 것 같아. 그래? 우리가 지금 따핀 동굴에 갔다가 여기 바로 왔잖아 첫날인데. 우리는 판시판에서 케이블을 타고 위에 가지 않고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그냥 뭐 수영도 하고 그냥 첫날 그냥 가뿐하게 좀 휴식을 취한다라는 의미에서 그냥 오토바이 빌려가지고 너무 좋아. 진짜. 와. 진짜 한 산꼭대기 올라와다가 진짜 한 살. 상당히 만족해요. 좋아요. 사람도 없어가지고 분위기도 너무 좋고 조용하고. 예. 네.
여기 면적은 타하다 헥타 알아? 헥타. 그럼 아무튼 아주 넓어? 넓어. 어. 그리고 그 사진 찍는 게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 오면 딱 맞아. 여기 왔는데 정말 좋아요. 오늘 하루 일과는 여기서 끝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네. 오늘 너무 힐링하면서 보냈던 것 같고 저녁에 또 수영도 하고 또 저녁 먹으러 쌀국수를 먹든지 그렇게 갈 것 같아요. 바우사파 그렇게. 아 바우사파? 바우사파? 호텔이 5성급인데 정말 괜찮아요. 아침 조식도 와 이건 무슨 하여튼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예, 여기 오시면 딱 저희가 왔던 코스대로 딱 한번 예 오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기 오토바이 우리가 좀 사기를 당했는데 처음에 호텔에서 빌리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저희 직원 호텔한테 부탁했는데 그거 그냥 인반 오토바이 하루 1인당 18만 원 이랬어요. 18만 동? 18만 동 그랬는데 한 번만 딱 탔어요. 탔는데 빵꾸 터서 빵꾸 맞지? 빵꾸 터서 빵꾸 나서? 아 빵꾸 나서 오토바이 바꿔달라고 했는데 수리비가 10만 동이래요. 한 번만 탔는데 그건 우리 잘못한 거는 오토바이 봤을 때 우리 그 확인 안 했잖아. 문제 있는지 확인 안 했는데 그래도 10만 동이면 아주 비싸잖아. 그럼 기분이 나빠서 그냥 직원한테 다시 그리고 이제 돌려. 이거를 환불을 다시 받고 하루 동안 탄 가격은 저희가 지불을 했고 그리고 빵꾸에 대해서 이제 저기 호텔 측이랑 저희랑 얘기를 했던 게 10만 동이 나왔으니까 호텔에서 5만 동을 부담을 하고 저희가 5만 동을 부담을 하고 거기 이제 오토바이를 취소를 시켰어요. 예, 취소를 시키고 남은 일정을 취소를 시키고 다시 오토바이를 예약을 했는데 얼마야? 하루 1인당 10만 원이야. 아 10만 동. 하루에? 하루에 10만 동인데 우리 점심부터 임대했기 때문에 오늘 점심하고 그 내일하고 모레하고 그 다음날 점심까지 총 25만 동이에요. 25만 동에 3일 동안? 3일 동안. 정말 오토바이 여기는 필수예요. 필수. 산악이라든지 여기까지 올라와 보시면 정말 좋아요. 예, 오토바이 필수예요. 필수. 빌려가지고 오시는 거 추천드려요. 예, 일단은 오늘은 여기 왔는데 너무 좋아. 예.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어. 나는 이런 데인지 몰랐지. 처음. 와 오늘 아침에 수영하니까 너무 좋아. 너무